안녕하세요.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을 준비하면서 우리 설명절 특집 IWS 방송 방역 듣고 가요쇼. 오늘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이면서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날 또 가수가 됐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늘 식사하러 갔다 만났는데 가수가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오늘 분위기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우리 정만철 씨 내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공적인 어서 나오시는데 사적으로 형이잖아, 그지? 네, 자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 처음 뵈니까 인사 말씀부터. IWS 방송국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저는 경복궁 옆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 정만철. 가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는 잘 모르는데 가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박건 뭐 저 그리고 이제 자네리 씨 여기 또 우리 한강 우리 이제 대표 한강 씨도 다 연예인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한 번씩 불러서 소맥 대갑니다. 소맥을 한 잔씩 인기면서 쭈꾸미 먹으면서 아. 난 노래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가수가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만났어. 네. 잘 되죠 주꾸미는? 예, 덕분에 잘 너무 맛있더라고. 예. 오늘 방송 끝나면 전부 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죠. 그리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열린음악회 예. 몸은 장애인이지만 음악 PD였던 예. 김병식 씨가 이제 우리 요 종로구 일대 주민자치위원회 돗자리 음악회 그리고 이제 은행나무 축제 이렇게 이제 네. 직접 연출을 했어요. 네. 그러다 그날도 우리 이제 자네 씨 이제 공연 갔다가 자네 씨 노래하고 내가 이제 MC 하다가 아우님 만났어. 그제 네. 다시 한번 반가워요. 아유, 가요계 잘 들어오셨어. 네. 그럼 또 오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누구를? 김병식 씨를? 네, 만나가지고 동생 소개시켜주고 오늘 동생도 만나고 선생님 프로에 오늘 노래하러 간다고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어. 예, 했죠. 이야, 근데 아직 전화도 한 통 없어. 이제 끝나고 오겠지. 일단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 김상배 노래 굉장히 좋아했어 그때 보니까 그죠? 예, 예, 상배 씨 노래 예. 몇 메트 앞에 두고 네, 예. 요거 한번 좀 오늘날 꼭 듣고 싶어 내가.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예. 네, 자 그러면. 네, 마이크는 바꿔가지고 우리 이제 정만철 씨가 이제 가요계에 몸을 담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노래는 네, 김상배 씨 몇 미터 앞에 두고 사랑했던 그 사람을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나는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었다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몇 미터 앞에 다 두고
싶은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었다.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웃음소리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몇 미터 앞에 두고 우리 정만철 씨 노래 많이 들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잡이 두 개. 옛날 우리 그런 게 없잖아. 가수는 가수로 출발하고 이제 연극, 연기, MC 이렇게 출발했는데 요즘 이제 세월이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때 하고 싶었던 걸 못해 사업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지금 사업과 노래, 가수 그러면 이제 본인의 희망이 어디일? 그러니까 어떤 게 주 어떤 게 부업인 것 같아요? 난 그 궁금해. 대개 어떤 분들 사업이 주 이제 전이 들어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부업은 가수인데 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내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수가 이제 본업 가수가 본업이고 예, 예. 늘 해왔던 거니까 예, 예. 괜히 또 일성이 얘기는 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맞아 아니, 맞아 예, 그런 분들이 예, 예. 많아.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끊임없이 어떻게 요즘 장사는 잘 돼요? 네, 경제 아니 열심히 네. 굉장히 친절 봉사 또 사랑을 많이 실천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참 그 남들에게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네, 너무 아름답고 선배 형들 왔을 때도 뭐 똑같은 손님처럼 네.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늘 찾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노래도 한 번씩 이렇게 거기서 네. 육성으로 해도 마이크 안 해도 이렇게 좋은 노래를 이제 가수가 됐는데 그거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무대 뭐 별거 있나? 네. 내가 서 있는 곳이 무대지. 좋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김상배 씨 노래 또 왜 또 누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나? 선배 가수들 중에? 남진이 형님을 좋아. 남자 아까 네, 아, 예. 박동수 씨 남진 씨 하고 예, 나오나 예, 좋아하시는데 예. 남진 씨 중에 그 중에 뭐 좋아하는 노래 뭐? 뭐 사랑하고 있어요. 아 사랑하고 예, 있어요. 예. 그럼 오늘은 그 노래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그 노래 불 사랑하고 있어요? 예, 그럼 남진의 노래 사랑하고 있어요를 먼저 한 곡 보내드리고 예, 그 다음에 또 원점이라는 게 원점 그래 그럼 사랑하고 있어요를 먼저 예, 예. 남진 소리를 예. 사랑하면서 예. 네, 부탁할게요. 네 남진의 노래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정만철 씨가 여러분께 노래 선물 드립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때늦은 후회지만 미련만은 진정 남아있어. 너무나 아쉬웠던 사랑이기에 오늘도 기다려요. 돌아와주세요.
해여 짐을 뉘우치고 있건만 그래도 모른다면 믿었던 맘 영영 눈물 젖어 쓰라린 내 상처에 세월이 가도 마음이 돌아서기 빌면서 기다려요. 아, 네. 사랑하고 있어요. 남지씨. 자, 한동안 굉장히 히트됐던 곡이죠. 남지씨가 불러서.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아유 마이크를 잡고 이제 앞으로 이제 희망과 포부가 있다면 또 한 말씀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 노래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해야지. 예, 노래 예, 예,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예, 예. 그리고 뭐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아 제가 지금 현재 이 색소폰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많다. 예, 색소폰 하다 보니까 노래가 더 좀 하고 싶고 그래서 그렇지. 예, 예. 음악을 하게 되면 예, 거기 이제 노래가 예, 자연이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사실 사업하면서 노래를 한다. 예. 되게 이제 한 가지 잡인데 예.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 우리 정만철 씨는 그래도 두 개를 다. 예. 그래서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예. 노래도 잘 돼야 되고. 예, 예. 그 위치가 어디에 진짜? 아까 경복궁 요 골목 어디 안으로 쭉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정 그 경북궁역 2번 출구. 2번 출구. 예, 막 나오시면은 거기가 시장통으로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예. 중간쯤 보면은 만선 쭈꾸미라고. 만선. 있어요. 예,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만선 쭈꾸미. 거기서 봬요. 저도 갈 테니까. 그래요. 자, 이번에 무슨 노래를 또? 원점을. 원점. 예, 예. 서른도시. 서른도시 노래. 네. 아, 이제 고루고루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요. 참, 어느 노래 그러면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한 패턴으로 가거든. 예. 근데 뭐 남진 갔다 여기 갔다 뭐 막 하기 힘든데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 정말. 그래, 그럼 원점. 예. 네. 자, 그러면 서른도시의 원점을 우리 정만철 씨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 다 함께 마음속으로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실까요? 네.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서는 이 마음 그대는 몰라 사연들을 내 온볼에 묻어놓고 무작정 사랑을 넘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
엿자란 그 말 때문에 내 모든 걸 외면한 채 당신을 사랑했어요. 수많은 사연들을 내 온볼에 묻어놓고 무작정 가슴을 열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